스마트 공장이란 공장의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공장의 생산성, 효율성, 안정성을 높이는 공장을 말하는데요. 스마트 공장의 시장 규모는 점점 상승 중, 더욱 주목해야 할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에선 우리의 스마트한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이 부스. 정밀주조 회사로 샘물을 녹여서 소재, 고객이 원하는 소재를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생산 라인의 60% 이상 자동화를 이뤄냈다는 이 기업. 많은 기업을 통해 우수 사례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기업 또한 대단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직교 좌표 맞춤형 로봇. 직교 로봇은 이런 단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직교 로봇들을 조합해서 3축 또는 4축 그 이상으로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된 장비를 통해 더 정교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오호, 요건 또 뭔가요? 지금 이 데모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슬라이더 타입 액추에이터가 제품을 랜덤으로 섞게 됩니다. 섞게 됐을 때 그때그때 위치값을 저희 컨트롤러 쪽에 보내게 되면 그 로봇은 해당 위치로 이동하면서 그 제품을 다시 원래 위치로 올려놓는 그런 픽앤플레이스 공정을 구현한 데모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아직 이 로봇을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공장들이나 이런 산업 환경에서 저희 로봇을 많이 제공해서 좀 더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는 제품 생산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스마트 공장의 미래를 직접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제조혁신관인데요.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이 자동화 기술, 과연 뭘까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물건을 이송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단순 노동이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람을 쓰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공정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공정들을 이런 자율 이송 로봇이 대체해주면서 사람들이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이런 자율 이송 로봇이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주문자의 이름을 입력한 후 상품을 주문하면 자율 모바일 로봇과 협동 로봇이 힘을 합쳐 상품 적재되어 있는 거치된 상품을 꺼내 주문자에게 가져다주는 자율 이송 로봇. 이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서 기술을 뽐내고 있다고요. 이 행사는 지난 5일 화려한 개막을 알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 스마트 제조 혁신 대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스마트 제조 혁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조업 발전에 기여한 수상이 이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꽃다발 따뜻한 손길로 차관님께서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첨단 기술을 향한 대한민국 우수 기술인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요. 수상 축하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